어서오세요. 프리티다 얘기입니다. 프리트우먼입니다. 자, 우리 고객님들, 자, 제가 이제 사라카이 화분 이어서 지금, 2부에서 보내드리는데요. 자, 우리 이 사라카이 화분, 이 아이는, 어머, 미니분이네, 그러실 겁니다. 제 3번입니다. 제 3번을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미니 사각입니다. 3개 2만 1000원입니다. 가격 너무 좋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이 아이 가격 좋으면서요. 자, 보시면은요. 자, 제 손을 보시면은, 손 자체에서 보시면, 요렇게. 자, 우리 끌로이 언니가, 어머, 소주잔만 한 애들, 얘들 뭐야? 그랬습니다. 자, 종이컵을 제가 옆에 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종이컵을 이렇게 놨을 때, 이 아이가 사이즈가 이렇게 됩니다. 자, 위에서, 항공에서 봤을 때는 요런 얼굴이고요. 자, 보세요. 자, 종이컵하고 이렇게 놨을 때, 아, 조그만한 분이구나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자, 자판기에서 뽑아먹는 커피. 사이즈의 그 종이컵입니다. 그 아이를 옆에다 두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앞면에 정면에서 봤을 때는 요런 얼굴입니다. 자, 종이컵하고 사이즈가 자, 조금 살짝 크지요. 자, 그러면서 우리 미니 자, 긴 자, 미니 롱 사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니예요, 미니. 로고님들. 자, 요 사이즈 체크해 드릴게요. 한 5.5에서 6cm 나오려나? 한번 볼게요. 자, 6cm입니다. 6cm 나오고요. 자, 뒤에서 보시면은요. 자, 높이 사이즈는 8cm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아이들 참 재미가 있어요. 보면 사라카의 자, 요 캐릭이요. 자, 요런 캐릭이 있어요. 예쁘죠? 요거는 정말 신데렐라 청소하고 저기 우리 그 자, 누더기 옷 입고 청소하는 그런 것 같은 그런 치마를 입고 있어요. 참 예쁘지요. 자, 요쪽에는 예쁜 아가씨 자, 가방 들고 어디 가네요. 자, 요렇게 자, 우리 사이즈 꼭 체크하시고요. 요런 사이즈에다가는 자, 우리 꽃김치 사장님 항상 그래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 아우, 아이가 작아져가지고서 얼굴이 너무 조그만해졌어요. 어떡할까? 자, 요런 사각에다가는요. 쌍두 사이즈 넣으셔도 되고요. 그때 우리 그 엔젤리스 금 철아 막 그런 아이들, 약간의 철아 작은 아이들. 자, 우리 마리아 금 조그만한 웨드 사이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 넣으셔도 되고요. 여기다 키세스. 키세스 군생 아이들 여기다 하나씩 넣어도 참 예쁜 아이죠. 자, 여기 웬만한 아이들. 자, 7cm에서 8cm 되는 그런 포트에 들어있는 아이들을 여기 다 들어갑니다. 우리 교수님들. 요거를 얼만큼 말려서 내가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데요. 정말 저는 여기다가요. 웬만한 사이즈 다 넣을 수 있어요. 진짜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리면은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우리 다육이 보시면 여기 호베이 있잖아요. 호베이금 여기 호베이금 제가 저번에 15,000원 사이즈 보여드렸는데요. 자, 호베이금 요 아이를 갖다가 여기다가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고객님들 보시면은, 자, 사이즈 체크해 드릴게요. 자, 요 아이를, 이 화분 사이즈 아이를 갖다가 뽑아서 여기다 넣는다고 넣을 수 있습니다. 얘가 화분 사이즈만 컸지, 이거를, 그냥 우리 고객님들 가끔 그러신 분들 있죠? 어머! 이게 뽑아서 가기 때문에, 어머, 콩대기만한 다육이가 왔어요. 네, 화분 사이즈를 보시니까는 애들이 커 보이는 거예요. 분리를, 흙하고 분리를 해서 넣었을 경우에는요, 요런 호베이금 같은 아이가 요런 사이즈 6cm 화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 아이. 저 우리가 한엽 주피터 마누라 같은 아이가 있습니다. 요거 작지요? 자, 요런 아이들 여기다 뽑아서 여기다 넣으면은 뭐 요 아이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다 들어갑니다, 우리 고객님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마리아금 뭐 요거 요런 아이들 요런 사이즈에 딱 들어가지요. 자, 그래서 제가 요런 사이즈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사라카이 화분 지금 요거 예쁜 아이들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보세요. 캐릭이 자,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가 있어요, 보는 재미가. 자, 뒤에는 요런 캐릭이 있고요. 자, 앞에는 요런 캐릭이 있어요. 자, 보면은요. 자, 봄과 여름과 가을, 겨울이 다 섞여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자, 여기 봄이고요. 자, 파란 요 드레스 요 입은 아이는 자, 꽃방울이 들어가요. 봄도 될 수 있고, 여름도 될 수 있는데, 딱 봐서는 그냥 시원하게 느껴지는 여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계절마다 한 번씩, 어머, 나는 지금 얘를 요쪽으로 두고 싶어 하면 요쪽으로 두시고요. 자, 나는 어쩔 때는 답답해서 하얀 공간을 보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얘가 그냥 하얗지만 않아요. 지금 저희가 햇빛이 없는 낮에 찍질 않아서 그런 이 아이 보시면요, 약간의 그 펄감이 들어있어요. 반짝반짝한 펄감이 들어있어서 참 예쁩니다. 그리고 이번에 흙을 바꿔주셨어요. 흙을 바꿔주셔갖고 흙이 자, 물마름이 참 좋은 그런 흙, 조금 비싼 흙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자, 물구멍이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물구멍도 더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다리에 보시면은요, 지금 잘 표현이 안 돼서 그러지, 여기 지금 다리에도 전부 다 이렇게 약간의 무늬를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요거 자, 요거 보시면은요, 자, 요거
별 하나를 여기다 반짝반짝하게 붙이시려도요, 요것도 한 번에 손이 가는 거예요. 진짜 손 많이 가는 화분입니다. 요렇게 보시면 여기 살짝 살짝 요 반짝반짝거릴 겁니다. 우리 고객님들. 요거 바탕색이 반짝반짝거려서 예쁜 아이예요. 지금 햇빛이 없어서 지금 제가 요걸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옆면에 나비가 있는 것도 있고요. 자, 옆면에 별도 있습니다. 자, 옆면에 하트도 있는 아이가 있고요. 나뭇잎도 있고 그래요. 자, 그래서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요 아이, 자, 6cm입니다. 입구 사이즈 6cm, 높이 사이즈 8cm니까요. 우리 고객님들, 자, 종이컵을 놨을 때 요런 사이즈니까, 자, 3번입니다. 미니 사과. 자, 3개에 21,000원입니다. 가성비도 참 괜찮습니다. 그래서 작은 미니 화분 좋아하시는 우리 고객님들, 요 아이들, 자, 수량은 요 정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요거 우리 고객님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미니 사과. 3개에 21,000원입니다. 요거 제가. 자, 그리고 4번입니다. 4번 같은 경우는요, 수량이 지금 보이시는 게 단데요. 지금 보시면은 요거 은행목입니다. 은행목에 제가 원래 저 다육이한테 약 바르는 거 너무 안 좋아합니다. 약을 갖다가 이렇게 색감을 이렇게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은행목을 왜 준비를 했냐. 자, 이 아이 요런 데다 식재하시면 예쁜 사이즈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자, 사이즈가 굉장히 커 보이죠. 근데 목대가 이렇게 외목대로 돼 있거나 그러면은요, 이 사이즈 자체가 엄청나게 넉넉한 사이즈예요. 우리 고객님들, 요거 창심으시면 예쁠 텐데요. 지금 수량은 요거밖에 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요. 우리 고객님들, 자, 이게 열 몇 개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사이즈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자, 4번입니다. 한 개에 40,000원입니다. 그림은 랜덤입니다. 자, 그리고 사이즈 체크해 드릴게요. 제가, 자, 보시면은, 자, 14.5cm가 나와요. 14.5cm에다가 높이 사이즈가 15cm가 나옵니다. 15cm인데요. 자, 보시면은, 자, 앞쪽은 요런 얼굴에 요런 캐릭을 하고 있고요. 자, 보시면은 뒤쪽은 요런 캐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쪽에 옆에는요, 살짝의 요런 문양을 예쁘게 넣어주셨어요. 요것도 하나하나 다 손이 가야 되는데, 요렇게 해주셨고, 살짝의 지금 햇빛에서 보면 반짝반짝하니 이게 펄감이 있는데, 요걸 제가 지금 밤에 찍어서 그렇습니다. 아, 낮에 봐야 예쁜 아이. 자, 낮에 보면 이쁜 그런. 제가 베란다 거리대에서요, 이 아이를 화분, 작은 화분을 쳐다보면 정말 예뻐요. 자, 우리 고객님들 사이즈 넉넉해서, 자, 요렇게 진열하기도 좋습니다. 만약에 키핑장에서 쓰시는 분들은 요거 진열하기도 참 좋은데, 일단은, 14개에서 5개 정도 되네요. 15개 정도 되고요. 자, 4번이었습니다. 4번 한 개에 40,000원. 랜덤이고, 택배비 부담은 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쪽에도, 지금 보시면은요, 요것도 한 12개 정도 있습니다. 5번입니다. 한 개에, 자, 랜덤으로 가고요. 요것도 한 개에 30,000원입니다. 사이즈 체크해 드릴게요. 자, 13cm가 조금 못 되고요. 높이 사이즈, 자, 12.5cm가 나옵니다. 우리 고객님들. 자, 캐릭은 요렇게 해 놓았고요. 지금 한 10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 너무 좋으니까요. 우리 고객님들. 요거 빠른 찜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는, 자, 문자가 오는 순서대로 드리기 때문에요. 요거 문자 오는 순서대로 드리고 나서 없으면은 바로 품절 문자를 드립니다. 그 품절 났을 때는, 우리 고객님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 프라임 공방분입니다. 전부 다 프라임 공방분 우리 고객님들께 소개 영상을 해드렸습니다. 하얀색 이렇게 백색 화분에다가 정말 사라카이 옛날에 진짜 책받침이나 필통, 정말 도시락통, 별 근데 도시락통, 그 플라스틱 도시락통 뚜껑에서 제가 많이 봤던, 자, 사라카이 캐릭입니다. 자, 우리 엄마는 안 사주셔갖고 저는 없던 캐릭, 못 갖고 다녔던 캐릭인데요. 그전에는, 자, 이 캐릭이 정말 알아주었던 캐릭터입니다. 우리 고객님들, 자, 옛날 생각 새록새록 나시면서요. 자, 요렇게,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없는 적인데, 수량인데, 한 개씩 단품으로, 자, 5만원짜리를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자, 근데 이렇게 제가 요, 은행목에 지금 이렇게 우리 약으로 이렇게 색깔을 내어준 거기 때문에요. 자, 우리 고객님들, 요거 약이 한 1년 정도 가나? 1년 조금 못 가기도 할 거고요.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요, 약간 제 색깔을 원래 이 약 색깔이 빠지면요, 제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색깔로 쭉 있어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 그거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을 먹였다 그러죠. 제가 전에 한번 약질했어요 그러잖아요. 자, 약을 먹여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예쁘게 색감을 낸 거기 때문에요, 요거는 오래가는 색깔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그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쁘라고 그냥 잠깐 보려고 이렇게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요거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생각해서요. 다시 한번 우리 고객님들께 제가 사이즈 체크해드릴게요. 자, 사이즈는 6cm. 자, 입구 사이즈 6cm. 높이 사이즈 8cm고요. 자, 종이컵을 두었을 때 이런 사이즈입니다. 자, 그러면서 3번이었습니다. 3번. 3개 21,000원이고요. 자, 4번입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조금 넉넉한 사이즈에. 자, 사각 화분입니다. 자, 한 개에 4만원이고 랜덤이고요. 자, 5번입니다. 한 개에 3만원이고요. 랜덤입니다. 자, 우리 고객님들. 자, 4번과 5번은 수량이 별로 없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도, 자, 미니 농분도요, 자, 수량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께 이 아이들 제가 소개 영상 해드리면서, 좀 깜깜해서 그러지, 얘가 낮에 보면 진짜 펄감 있으면서 정말 예쁜 아이거든요.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프리투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